안녕하세요. 화면과 같은 3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나무 모양을 만들어서 심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과 엘립스 툴로 그림처럼 사각형과 타원을 그려 배치를 합니다. 타원에는 사각형의 면색과 같은 색을 테두리로 전환을 해주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OPT를 적용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타원 상단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 해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해주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자, 삼각형 모양의 나무 형태를 그릴 텐데요.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중앙점자를 맞춰주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사각형의 상단 두개 고정점을 선택하고, 에버리지에서 보스를 클릭해서 한 지점에 정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적용하는데요. 왼쪽 컬러스탑에 CMYK, CMY 값을, 오른쪽 컬러스탑에 CMYK 각각의 값을 지정을 하시고요. 자, 리니어로 앵글은 마이너스 90도를 적용하겠습니다. 테두리 없음을 지정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 그림처럼 흰 면의 타원을 각각 그려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무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렉탱글 툴로 다음에 기둥과 줄기에 해당되는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회전해서 나무의 가지 형태를 배치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핸툴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왼쪽 오브젝트를 그려서 완성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정된 칼라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로 상단 고정점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 카피를 지정한 후에 색상을 바꿔주십시오. 그런 다음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타원을 그림처럼 그려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로 보내기를 해서 오렌지를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로 하시고요. 약간 겹치도록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나무 형태를 선택한 후에 심볼에 New 심볼을 클릭하고 그래픽을 지정한 후에 제시된 대로 나무라고 입력해서 심볼을 등록합니다. 등록된 오브젝트는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메쉬를 이용해서 배경을 만들 텐데요. 제시된 면 칼라를 지정한 후에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상단 원점을 클릭합니다. 10297을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려 배치한 후에 메쉬 툴로 오른쪽 상단을 클릭해서 메쉬 포인트를 만들어 주고요. 제시된 면 컬러를 넣어 줍니다. 그런 다음 메쉬 툴로 그림과 같이 핸들을 조정해서
변형을 해줍니다. 자, 이제 펜툴로 산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림처럼 산의 형태를 펜툴로 닫힌 패스로 그리시면 되겠고요. 자, 이곳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줍니다. 리니어, 앵글은 90도를 지정하고요. 왼쪽 컬러 스톱은 C, Y, K 각각 50, 20, 50을 지정하고 가운데를 클릭해서 추가한 후에 해당 컬러를 지정해 주시고요. 오른쪽 컬러 스톱은 흰색을 지정해서 위치를 다음과 같이 바꿔줍니다. 그리고 펜툴로 산의 음영에 해당되는 3개 오브젝트를 각각 그리고 제시된 명칼라 C, Y, K 각각 30, 20, 10을 지정해서 메시가 적용된 사각형 위에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위치 확인하겠습니다. 자, 산의 형태를 완성을 했고요. 이제 그룹 모양을 만들 텐데요. 크기가 다른 4개의 원과 사각형 그리고 펜툴로 오른쪽 모양을 그려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배치하시고요. 정원을 4개 크기가 다르게 그려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꼬리 모양은 펜툴로 그려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라이트를 클릭해서 그룹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완성된 디자인을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는 흰색의 구름을 셀렉션 상태에서 Al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고요. 제시된 명 컬러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K40을 정해서 두개 구름을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정원을 그리고 왼쪽 아래로 Alt를 눌러서 복제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초생달 모양을 완성을 합니다. 제시된 컬러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Y 50 테두리 없음을 지정하고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변에 빛이 나는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펙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의 아우터 그로우를 클릭합니다. 그로우 효과는 기본적으로 합성 모드가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페시티 97로 하겠고요. 블러는 6.35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검정 사각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C 0, M 0, Y는 50, K 0%를 입력해서 색상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OK를 클릭해서 주변에 빛이 나는 아우터 그로우 효과를 완료합니다. 자, 이제 블렌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두 개의 곡선을 그리고
테두리 색상과 두께를 각각 지정합니다. 그림과 같은 열린 곡선의 패스를 두 개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 블렌드에 메이크를 지정해서 블렌드를 설정하고요. 단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옵션을 띄웁니다. 스텝에서 블렌드의 단계는 15를 입력해서 완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집 모양을 만들 텐데요. 육각형을 기본적으로 만든 후에 지붕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건 툴을 사용해서 그림처럼 육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는 육각형을 그릴 수 있게 다각형이 세팅되어 있고요. 드래그하는 동안에 만약에 다른 다각형을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드래그하는 동안에 화살표를 아래 또는 위로 눌러서 다각형의 변의 개수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Shift를 눌러서 반듯하게 육각형을 그려 그림처럼 배치를 합니다. 면 색상은 없음. 테두리 색상은 M100, Y40, K90을 지정하고요. 두께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20pt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캡은 라운드 캡을 조인은 베벨 조인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하단 두개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한 후에 삭제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상단 두개 고정점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요. 유니폼을 조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45%를 지정해서 축소를 하고요. 위로 이동해서 패스의 모양을 변형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렉탱글 툴로 지붕 형태가 완전히 가려지도록 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왼쪽과 오른쪽에 수직선을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배치합니다. 두 개의 수직선을 선택하고요. 오브젝트의 블렌드에 메이크를 사용해서 중간 단계를 조정하겠습니다. 블렌드 옵션에서 스텝을 지정한 후에 중간을 채우는 오브젝트는 8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블렌드에 익스팬드로 확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3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먼저 맞춰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지붕 모양의 패스를 Ctrl C, Ctrl 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사각형과 확장된 선들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해 줍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불필요한 상단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해 줍니다. 자,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하단에 남겨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면 컬러와 선 컬러를 각각 지정한 후에 선의 두께는 5pt를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집 모양 모드를 선택해서 축소된 집 모양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로요. Alt를 누르면서 집 모양 하단에 클릭합니다. 유니폼 50%를 지정하고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를 한 후에
카피를 눌러줍니다. 축소된 집 모양을 선택하고요. 하단의 모양을 선택한 후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OPT를 적용합니다. 좀더 아래로 배치를 하고요.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제시된 컬러로 사각형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모양 하단에 클릭해서 32, 32를 입력해서 정사각형을 그림처럼 그려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를 다 지정한 후에 온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먼저 지정해 주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합니다. 사각형의 왼쪽 상단 고정점에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사각형과 동일한 크기로 그려 넣겠는데요. 자, 순서대로 32, 32, 2, 3을 지정하시고요. 자, 옵션의 Use Outside Rectangle as Frame을 선택한 상태로 OK를 눌러서 사각형의 그리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 테두리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테두리 M100, Y40, K90을 지정하고 스트로크의 굵기는 OPT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룹 셀렉션 툴로 다음과 같이 Shift를 누르면서 4개의 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께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3PT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Y로 2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하단에 정렬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동을 해줍니다. 집 모양 전체를 선택하고요. 오브젝트의 해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을 면으로 확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런 작업이 진행된 후에는 반드시 저장을 해주십시오. 이제 중앙에 창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제시된 면 컬러를 이용해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레디우스는 드래그하는 동안에 키보드에 화살표를 눌러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큰집 모양 중앙 상단에 그리고요. 그런 다음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겹치도록 그리고요. 2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창의 형태를 완성해 줍니다. 그리고 사각형으로 창사리 형태를 그리기 전에 먼저 축소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요. 마이너스 2mm를 지정해서 축소된 복사본의 면 색깔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모양을 만들어줄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중앙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정렬해 주시고요. 자, 사각형의 폭이 똑같도록
로테이트를 사용해서 90도 회전 복사한 후에 나머지 하나를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복사해주면 되겠습니다. 4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로 상의 형태를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시된 색깔로 사각형과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굴뚝의 형태를 그리고요.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드래그하면서 키보드의 방향키를 활용해 주십시오.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가운데 정렬을 맞춰 주시고요. 위치를 맞춰 주신 후에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집 모양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집 형태를 선택하고요. 완성형 디자인을 참조해서 그림처럼 이동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심볼을 적용할 텐데요. 심볼 스프레이 툴을 선택하고요. 심볼 패널에서 등록된 나무 심볼을 선택합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필요한 개수만큼 클릭해서 화면에 심볼의 세트를 구성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크기 조절, 이동, 회전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심볼 사이즈 툴로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크기를 줄일 때는 Alt를 눌러 주고요. 키울 때는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피너 툴로 회전할 심볼에 드래그를 해서 각도를 조정해 줍니다. 심볼의 위치를 심볼 쉬프트 툴로 조정해서 배치하시고요. 자, 색조와 투명도를 조정하겠습니다. 우선 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클릭하고 클릭해서 조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색조는 면 색상을 스와치 패널에서 선택을 합니다. 유사한 색상을 선택하게 되겠죠. 검정색으로 위쪽과 위쪽에 있는 두 개의 심볼의 인스턴스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 계열로 앞쪽에 심볼 인스턴스에 클릭하고요. 주황 계열로 오른쪽 심볼에 클릭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색조는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에서 유사한 색조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선택을 해제하고요. 추가 브러쉬를 부르겠습니다.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하고요. 제시된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스캐터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스노우 플레이크를 지정합니다.
면 색상 없음을 지정한 후에 테두리의 색상은 아무 색상이나 관련이 없겠습니다. 스캐터에 해당되는 브러쉬들은 선 색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펜툴을 이용해서 도큐멘트를 벗어나도록 충분하게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곡선의 패스를 그려줍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1pt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한 후에 이펙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윈터 나이트랑 윈터 트립하고요. 스노우 인 나잇을 제시된 속성대로 입력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윈터 트립은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을 클릭해서 프리뷰에 체크한 후에 아크 어퍼를 지정하시고요. 밴드는 40%를 지정해서 그림처럼 왜곡을 해서 배치합니다. 그리고 Snowy Night 문자와 함께 선택한 후에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 주시고요. 이펙트의 Stylize에 Drop Shadow를 클릭해서 X, Y, Offset은 22를 블러는 1.5mm를 입력해서 그림자의 효과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 모양 중간에 타원형을 그립니다. 타원 형태를 그리고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한 후에 다시 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리니어 앵글은 0도를 지정하시고요. 왼쪽 색상은 CY 각각 50회, 오른쪽에 컬러스탑은 흰색을 지정한 후에 그림처럼 위치를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오페시티는 50%로 볼투명도를 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글자 속성으로 Enjoy the winter를 두 줄로 입력하고 paragraph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Align Center를 지정하시고요. 자, 이 글자도 왜곡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을 클릭합니다. 프리뷰에 체크하시고요. 플래그를 지정한 다음에 20%를 적용해서 문자를 왜곡해서 바꿔줍니다. 자, 이제 전체 디자인을 마스크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렉탱글 툴로 클릭해서 10297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락이 걸려있는 오브젝트가 없나 확인한 후에 전체 선택하고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합니다. 안내선 가리기를 하시고요. 도큐멘트의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한 후에 Save As를 통해 다시 한번 저장 위치를 확인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